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예산이 줄어들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타운하우스를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테슬라사가 전기차의 발전을 위해 보유 중인 모든 특허를 무료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전 위기의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금요일 뉴스투나잇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저소득층 아파트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 수요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문제 해결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김메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인 LA 카운티. 특히 이민 가정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유독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내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는 인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한정돼 있고 그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너무 기다리시는 분이 오래 기다리게 되는 그런 지금 현상이 오고 있어요. LA 카운티 주택국에 따르면 LA시 정부는 2억 4천만 달러의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트러스트 펀드 예산 배정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에 대한 펀드가 1억 800만 달러에 달했지만 올해는 2,600만 달러로 무려 76%가 감소했습니다. 또 지난 10년 동안 LA 카운티 중간 렌트 가격은 20% 이상 오른 반면 주민들의 중간 소득은 8% 떨어져 여러모로 주민들의 어려움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엌이 없다든지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해야든지 이렇게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지금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입주를 하려면은 빨리 해야지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이 드시고. 비영리 단체들은 시정부가 노인 아파트 확보를 우선시하고 주정부 차원에서도 세금 일부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혜리입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여러 유닛이 모여있는 타운하우스 선호하시는데요. 무엇보다 게이트가 있어 안전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그런데 타운하우스만 노리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단속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어떤 피해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플러턴의 한 타운하우스. 10가구 중 4가구에 한인이 살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곳에 이사 온 유모 씨는 평생 처음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 무려 20만 달러. 타운하우스만 노리는 전문 털이범 소행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추정으로는 저 펜스를 넘어 들어왔다고 합니다. 저 펜스를 넘어 들어와서 일로 쭉 와서 이제 부엌으로 연결된 담이고 저 담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 부엌 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갈 때는 우리 거라지 문을 열고 나갔죠. 절도범은 거주자의 요일별 생활 패턴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 침입했습니다. 추적 단서를 남기지 않으려 신발 밑창까지 훼손한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차고에 있는 물건만 훔쳐가던 기존의 생계형 절도가 이젠 지방까지 침입하는 전문 절도 형태로 진화한 겁니다. 저는 콘도나 타운하우스 안에 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서는 후회되는 것이 CCTV를 단다든지 홈시큐리티를 제가 했더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최근 6개월 사이 16번의 절도 피해가 이 인근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9건이 한인이었습니다. 용의자가 한인만을 집중적으로 노린 동일범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전기차 발전을 위해 보유 중인 모든 특허를 공짜로 공개하겠다. 미국 최고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가 통 큰 선언을 했습니다. 짝퉁 테슬라 전기차가 나와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성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테슬라사는 미국 전기차 시장을 이끄는 독보적인 선두주자입니다. 다이나믹한 디자인과 최첨단 옵션으로 기본형이 7천만 원을 넘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앨런 머스크는 전기차 산업 발전을 위해 테슬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를 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Well, you know, I just want to get be involved in things that are going to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future of humanity and 전기 구동 장치와 동력 전달 장치 등 핵심 기술을 포함해
테슬라가 보유한 160여 개의 특허 기술을 다른 업체가 써도 소송을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짝퉁 테슬라를 만들어도 상관없으며 초고속 충전 기술과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 기술도 모두 가져다 쓰라고 덧붙였습니다. 완성차 업체가 보유 특허를 무료로 전면 공개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결정은 아직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1%도 안 되는 소규모라 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생산을 촉진할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라 이번 결정이 불러올 여파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김성우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전 위기의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내부의 정치적 노력 없이는 미국의 단기적 군사행동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내일 UC 얼바인에서 졸업식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의 리더십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보이스카웃에서 단원 모집을 실시했는데요. 한인 청소년들의 보이스카웃 단체인 흥사단 투룹 777은 리더십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 역사를 중점으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907년 영국에서 시작된 보이스카웃.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보이스카웃 단원들의 수는 119개국 2억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남가주 지역은 LA를 비롯해 라크레 센터, 플로튼 등 6개의 한인 보이스카웃 단체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LA 지역의 보이스카웃 단체인 트룹 777이 단원 모집을 하고 나섰습니다. 9 years old, Cub Scouts부터 venturing, 21까지. Venturing은 여자, 남자, 14 to 21 나이고 저희는 아무 discrimination 같은 건 없고 anybody welcome. 흥사단 트룹 777이라고도 부르는 이 단체는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단체인 흥사단과 손을 잡고 보이스카우 교육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깨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항공스카웃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에어스카웃을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1963년에 없어졌던 에어스카웃은 보이스카웃에서 한 단계 높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더 강한 청소년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봉사활동과 야영을 통해 올바르고 강한 어른이 되는 과정을 배우는 보이스카웃은 학점도 받을 수 있어 대학 진학 시 유리하게 작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흥사단 트룹 777은 오는 7월 프리덤 워크 행사를 실시합니다. 코리아타운을 출발해 샌페드로 우정의 종가까지 3일에 걸쳐 걷게 되는 이 행사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을 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MBC 뉴스 박승원입니다. 이번 주말 LA 한인타운 인근 할리우드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선셋 블러바드와 오그던 블러바드 교차로에선 이미 8시부터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음주와 무면허 운전자를 확인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센타야나와 플라센티아에서도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요즘 세계 컴퓨터 시장에서 무거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이 지는 해라면 태블릿 PC는 무섭게 솟아오르는 태양입니다. 치열한 태블릿 시장의 1위 쟁탈전, 뉴욕 이현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애플 안방인 미국에서 삼성이 공개한 새로운 태블릿. 기존 액정 표시장치보다 얇고 가벼우면서도 화질은 뛰어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Truly eye-catching, because the Super AMOLED display brings a whole new level of detail to the eye. 지난 1분기 삼성의 태블릿 시장 점유율은 22.6%, 28.9%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애플을 한 자릿수 점유율로 맹추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기존 모델보다 화면은 커지고 무게는 가벼워진 태블릿 서피스 프로3를 내세워 추격전에 가세했습니다.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도 지난달 처음으로 태블릿 미패드를 출시했습니다. 애플의 아이패드를 연상시키는 미패드는 화면 크기나 조작 버튼 위치 등은 애플 제품과 거의 비슷한 반면 가격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A better quality tablets. They've set the bar much higher now. So consumers in the future should have better choices. 지난 2012년 이후 태블릿 시장은 매년 30%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기존 PC 시장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들의 공세에 애플이 신제품 조기 출시와 저가 제품 생산 등으로 맞서면서 태블릿 시장 쟁탈전은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현주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LA 북동쪽 바스토우에 이어 오늘 아침 LA 동쪽 라이트우드 지역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은 내셔널 포레스트 인근으로 오크힐에서 남서쪽으로 8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진의 규모는 3.5였으며 인근 애너하임과 플라센티아, 시노이스와 샌버나디노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타운 내 컴퓨터 판매 수리 업체 컴퓨터 플러스가 집에서 잘 쓰지 않고 있는 PC를 기증받습니다. 기증된 PC는 수리를 거쳐 비영리 단체에 전달됩니다. 펜티엄 4 이상의 데스크탑 컴퓨터 또는 키보드와 마우스 등도 모두 기부 가능합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최근 번역 출간된 신경숙 작가의 영문 장편 소설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의 출간 기념 저자 초청 행사를 엽니다. 16일 오후 7시 한국문화원 3층 아리올에서 열리며 신경숙 작가와 독자들과의 대화 시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종업원 보험 미소지 등 각종 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수사관들은 상해보험 미가입, 시공업자 라이선스 미소지, 직장안전관련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